그래서 변호사님 같은 경우는 잠시 5단지하고 여의도 10원 뭐 어느 쪽을 선택할지 뭐 제가 좀 궁금하거든요. 네, 굉장히 이제 선택하기 어려웠는데 전 잠실 5단지를 아,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업 수익성이 사실 굉장히 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현재로서는 이제 기본적으로 좀 사업 수익성이 좋은 단지들은 거의 개발이 완료가 됐고 이제 재건축 중층 단지들이 대부분 많이 남아있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사업 수익성이 많이 떨어져요. 근데 이제 잠실 5단지 같은 경우는 어떠냐? 이 30평대 기준으로 했을 때 대지 지분이 23평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처음에 이제 계획이 나왔을 때 정비계획 변경되기 전에 지금은 그 최고 70층까지 짓고 한 6,500세대로 새로 짓잖아요. 이렇게 되면 일반 분양 물량이 지금 2,000세대 가까이 나오게 되는데 그 이전에 이제 추산을 해봤을 때도 뭐 30평대에서 40평대를 이제 분양을 받는다, 옮겨간다라고 했을 때뭐 거의 분담금 없이 옮길 수 있는 분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이제 훌륭한 사업 수익성을 갖고 있는 곳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여기가 이제 신통기획으로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 여의도 시범 아파트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둘다 신통기획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신통기획은 뭐냐면 신속 통합 기획이거든요. 그래서 그 아무래도 사업 속도를 좀 빨리 해주겠다라는 취지에서 서울시에서 도입한 제도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게 그 신속 통합 기획은 좀그 정비구역 지정까지 절차를 좀 줄여주고 그리고 이후에도 통합 심의 같은 것들을 통해서 이게 전체 사업 기간을 한 2, 3년 단축해준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또 용적률이라던가 뭐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좀 유연하게 적용을 해서 사업 수익성을 좀 높여주는 방향으로 이제 그 정비 계획 수립이 가능하게 이제 서울시에서 좀 이제 허용을 하는 제도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둘다 이제 신통 기획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잠실 5단지 같은 경우에도 일부는 준주거 지역으로 종상향이 돼서 최고 70층까지 지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일반 세대 그 수도 한 일반 분양 세대 수도 한그 2,000세대 가까이 나오는 곳이다. 이 입지에서 그렇게 볼 수가 있고 이제 여의도 시범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최고 65층까지 여기도 마찬가지로 종상향이 됐거든요. 그래서 한 2,500세대 이제 지을 수가 있게 됐는데 이제 그 문제는 공공 기여에 관한 것이죠. 그래서 그 여의도 시범 같은 경우에 네. 이제 지금 데이케어 센터를 이제 서울시에서 공공 그 기여로 이제 요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이 좀 갈등이 봉합이 안 돼서 현재 그 사업이 좀 지지부진하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이게 애초에 원래 정비 계획 수립이 될 때는 여기 과학 체험관이랑 그 노인 여가 시설 같은 것들이 들어오기로 되어 있었는데 여기 그 데이케어 센터가 이제 여의도에 좀 부족하다 보니까 이 노인 복지 시설을 그 짓도록 기부 체납하도록 이제 서울시에서 좀 요구를 하고 있어서 이게 신통 기획과 같이 어떤 이제 인센티브를 부여한다라고 하면은 반드시 반대급부로 공공기여분을 요구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여의도의 일부 단지 같은 경우에는 뭐 금융시설이라던가 외국인 임대 아파트, 그러니까 외국인에 대해서 어떤 임대 같은 것들, 뭐 이런 것들을 요구해서 좀그 아파트 단지 가치를 오히려 높이는 방향으로 이제 공공기여를 요구하는 곳들도 있는 반면에 이제 여의도 시범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데이케어 센터로 이제 공공기여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뭐 여기에 따라서 이제 그뭐 주민들은 좀 아파트 단지 가치를 좀 낮출 수 있다라고 우려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로서는 문화시설 같은 것들로 대체해서 공공기여를 할수 있냐 없냐 뭐 이런 것들을 두고 서울시와 좀 이제 갈등이 있는 곳이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들을 고려했을 때는 아무래도 잠실 5단지 같은 경우가 좀 불협화음이 덜하다라고 볼 수가 있고 원래는 신천초등학교 이전 문제 때문에 좀그 갈등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들도 지금 상당 부분 해소가 됐기 때문에 사업에 어떤 걸림돌이 될 만한 부분들은 별로 없다라고 보셔도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여의도 시범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그 평균 대지 지분이 한 19평 정도 돼요. 거기에 비해서 잠실 5단지가 조금 더 크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재건축 수익성 따질 때뭐 용적률이랑 대지 지분 보시잖아요. 보통 단순화해서 보시다 보면은 그렇게 봤을 때 이제 그 대지 지분이 한 4평 정도가 이제 같은 평형 기준으로 더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나중에 이제 그 요즘에 이제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공사비가 계속 올라가고 비용 같은 것들이 늘어나다 보니까 추가 분담금을 굉장히 걱정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고려했을 때는 잠실 5단지가 좀더 수익성이 좋다라고 보이기도 하고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그 아무래도 잠실 5단지를 조금 더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네. 참, 뭐, 이게 어떤 입장에 따라서, 뭐, 이런 공공 기여에 대한, 뭐, 이런 측면에 대해서 다양한 뭐, 논의들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여의도에 뭐, 데이케어 센터 관련돼서, 뭐, 좀 얘기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은데, 여의도가 사실
뭐 백화점이 없다라는 평가들, 뭐 옛날 여의도 백화점이 하나 있었죠. 그게 없었다라는 평가가 있었는데, 더현대가 들어오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들어온 것처럼 이 강남권들, 뭐 반포라든지 또는 뭐 잠실권, 뭐 강동권이 되겠죠. 그쪽 대비했을 때 대형 병원이 좀 여의도 성모 좀 약하다, 뭐 이런 평가들도 있었는데, 이런 데이케어 센터가 어떻게 뭐 구성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지역을 또 선도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뭐 이런 거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서울시하고 좀 조율을 좀할 필요가 있지 않나. 뭐 항상 제가 근데 이 재건축 사업장들 보면 뭐 저도 맨날 불평불만이에요. 뭐 항상 뭐 항상 한 번에 오케이 하는 적이 없으니까, 이런 것들이 항상 의견 조율을 하면서 좀 변화를 하고 그 타협점과 합의점을 찾아 가는 거라고 봐야 되겠죠. 항상 뭐 대척되는 점들이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잘 한번 찾아서 갈 필요가 있는데, 그래도 지금 이 재건축 단지에서는 가장 큰 이슈는 그 토지거래 허가구역인데, 요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대해서 거래를 하려고 하시는 분들, 요 부분들 좀 주의할 점들 좀 짚어봐야 될것 같은데요. 이 잠실호단지랑 여의도 시범아파트는 신통계획으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이제 서울시에서 신통계획으로 진행할 때 이제 선제적으로 투기 수요를 차단하기 위해서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다 지정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거래를 하시기가 녹록지가 않죠.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라는 거는 이제 거래하는 면적이 일정 그 범위를 넘어서면은 그 허가를 받아야지 거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실수요 목적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객관적으로 입증이 안 되면은 거래 자체가 허가가 안 나오는 그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거래하는 게 녹록지가 않죠. 네, 그래서 보시면은 용도 지역별로 이제 토지 허가, 그 토지 거래 허가를 받아야 되는 면적이 다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게 그 법이 있고 그 법에 따라서 그 범위 내에서 이제 지자체별로 이제 그 달리 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언제 이제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이 됐느냐에 따라서 뭐 그런 공고문들을 확인하시면은 이제 그 허가를 받아야 되는 면적들을 보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면은 여기서 매매 계약을 체결할 때도 상당히 좀 신중하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매매 계약을 체결하시기 전에 원래는 이제 그 허가를 받는 게 원칙이기는 한데 이제 그 보통은 가계약처럼 이제 그 체결을 하시고 허가를 받는 형태로 가는데 이제 문제는 뭐 실거주 목적을 또 이제 실수요자라는 거를 객관적으로 입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기존의 주택을 갖고 계신 분들 뭐 이런 분들은 임대주택을 등록해서 매수를 하신다거나 아니면은 이제 그 가지고 있는 주택을 파는 조건으로 이제 매수를 하실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고려했을 때는 사실 거래가 좀 쉽지가 않고 실제로 이제 전세를 활용한 투자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투자금이 좀 많이 들어갈 수가 있다라는 점을 좀 고려를 하셔서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거래를 하실 때는 어느 정도 이제 꼼꼼하게 여러 가지 뭐 사정들을 좀 따져보셔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잠실 주공 5단지, 그리고 여의도 시범 아파트. 뭐 의견이 좀 갈렸습니다. 저는 시범 아파트, 변호사님 같은 경우는 잠실 주공 5단지를, 뭐 말씀을 주셨는데, 그 도시와경제 그 홈페이지로 연락을 주셔서 누구 말이 좀 맞는지 좀 궁금, 그두분 중에 어떤 분하고 좀 상담을 희망을 하시는지 연락을 또 주시면은 그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토지거래 허가구역 관련돼 가지고 여러 가지 주의점들이 있다 보니까 항상 그 투자나 내집 마련하기 전에 좀 짚어보시는 그런 과정들을 좀 접하면서 좀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집이슈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차를 사기 전에도, 이사를 가기 전에도, 크게 다치기 전에도 항상 미리 대비를 해놓는데 부동산은 왜? 사전 점검 서비스는 부동산 매물을 사거나 짓거나 하기 전에 법률부터 부동산 정보까지 한 번에 미리 대비하는 서비스입니다. 영상에 나오는 연락처로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또 다른 세상을 맞이하라. 낡은 정보를 지워라. 새로운 감각을 익혀라. 변화하는 미래에 맞서라. 편향된 시각을 버리고 얽혀있는 도시 속 독보적인 가치를 쟁취해라. 당신이 만드는 미래의 기회, 도시와경제.